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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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 이혼에서 이혼 역을 연기한 배우 김보림입니다.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 지호에 참여하게 된 배우 이민아입니다. 이번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 곰팡이에서 제가 엄마 역 목소리 더빙했어요. 이런 된장, 쌈장, 고추장 롤코 성우 서혜정입니다. 영화 지호에서 지호 역을 맡은 안석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영화 이혼은 잊고 싶은 과거를 돌이키고 상처를 잊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. 제가 연기한 캐릭터 이혼도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나의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곰팡이 제목처럼 좀 촉촉하고 우물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.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스스로를 몰아가는 그 인물을 아주 환상적이고 과감하게 그려내는 색채, 또 필치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. 영화 지호는 한 아이가 실종된 후에 그 여자가 겪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수원 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요.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진실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일인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지호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에서 확인하세요. 영화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카파 졸업영화제 활용점정 많이 사랑해주세요.